앞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신수 신법 이제 사념처가 이제 중도의 실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신념처는 이제 호흡을 관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디 스캔 명상처럼 일상생활의 이제 몸 동작을 이제 관찰하거나, 또 혹은 또 경전에서 보면 뭐 부정관이라고 해서 몸에 있는 뭐 피부라든지 안에 있는 뭐 내장이라든지 이런 뭐 몸에서 느껴지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거나, 혹은 그것들이 결국에는 다 썩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관하는 것, 그것을 이제 또 부정관도 이제 신념처에 속하고요. 또 이 대지 지수화풍이 내 몸의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순환될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또 관하는 것도 또 신념처라고 하고, 또는 이제 신념처의 좀 독특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묘지 같은 곳을 가서 죽어가는 시체를 이제 있는 그대로 그 관하도록,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여인, 아주 유명했던 아름다운 여인이 죽었을 때 승단에서 그 여인의 이제 시체를 이제 수행자들의 그 공부 재료로 좀 써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가져와서 그 시체가 이렇게 썩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는 걸 통해서 이 허망하다, 이 오온으로 쌓여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신념처의 어떤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념처라고 해서 느낌 가운데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 좀 정서적인 그 장애랄까요? 어떤 마음에서 오는, 느낌에서 오는 감정적인 어떤 문제들이 또 많이 있죠. 뭐 우울감, 또 뭐 이런 것들처럼 이처럼 이 수념처를 별도로 이렇게 심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따로 이렇게 수념처를 따로 이렇게 놓은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아까 앞전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눈기코 혐엄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자마자 딱 일어나는 첫 번째 분별이 좋다는 느낌, 싫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공부했죠. 식, 명색, 유기비 촉하면 수에 취 유생노세에서 수, 느낌이 먼저 딱 분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면서 이제 함께 생각과 의지, 의식이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을 보자마자, 내가 저것을 보자마자, 보는 접촉이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단 말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기도 하고, 또는 좋거나 싫지 않게 그냥 그저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불고불락수라고 해서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에서, 불고불락수는 사수라고 해서 버려지는 느낌이라고 하죠.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 느낌들도 있지만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대상이 있단 말이죠. 소리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좋은 느낌의 소리, 좋은 싫은 느낌의 소리가 있고, 냄새도 좋은 냄새, 싫은 냄새가 분별되고, 맛도 좋은 맛, 싫은 맛, 또 감촉도 좋은 감촉, 싫은 감촉이 이렇게 분별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느낌이 나는 실제라고 여겨서 나는 이걸 느끼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나를 그 느낌과 동일시하거든요. 난 외로울 때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우울감과 나를 동일시해서 사로잡힌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느낌은 실체일 수가 없다는 거죠. 눈 깊고 혐엄뜻이 색성의 미축법을 접촉할 때 자기 분별에 의해서, 자기 업장 업식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분별될 뿐이지, 그렇게 분별되면 그런 느낌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일한 대상에게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을 다르게 가져온단 말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 피부, 이게 눈 깊고 혐오 뜻에서 몸이 예를 들어 어떤 걸 접촉할 때 A라는 사람을 손을 이렇게 잡을 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그 사람 손을 탁 터치하면 감미로운데, B라는 사람이 터치하면 막 온몸에
털이 설 정도로 쭈뼛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터치는 똑같은 터치고 똑같은 감촉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상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촉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은 감촉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생각을 눈을 감고 뭔가를 느낄 때 예, 생각으로 이거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아니었을 때 완전히 막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도 그것 자체에서 그 접촉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했을 때 그런 느낌이 그 자기 마음에서 연기할 뿐이란 말이죠. 볼 때, 들을 때, 모든 경우에 냄새 맡고 맛보고 할 때도 똑같은 음식이 어떨 때 맛있고 어떨 때 맛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처럼 모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고정된 어떤 실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느낌을 실제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느낌은 애착하고 갈망하고 취하려고 하고 싫은 느낌은 밀쳐내려고 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밀쳐내려고 갈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 취, 애, 유 이렇게 해서 자꾸 어떤 수많은 괴로움으로 실제 뭔가가 있다라는 어떤 착각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그 몰아가는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수념처는 그냥 느낄 뿐 하는 거예요. 느낄 뿐. 그냥 쉽게 말해 맨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를 느낀다. 맨 느낌으로. 거기 어떤 해석하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느껴보는 것. 맨 느낌으로. 그냥 그 느낌과 함께 그냥 있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느낌을 느껴주는 것, 경험해주는 것, 그게 이제 수념처입니다. 그래서 이 수념처를 이제 이 신념처가 가장 쉬우니까 사람들이 신념처는 집에서 이렇게 뭐 누워가지고도 머리 끝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면서 발끝까지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기도 하고 호흡을 관찰해 보기도 하고 이런 명상을 하는 게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막 감정적인 요동이 일어날 때. 일상생활에서 막 어떤 게 막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이제 딱 분별되기 시작할 때 그때 취하려는 마음으로 이어가기 전에 그 올라오는 그 느낌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걸 통해서 그 느낌이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통찰하게 된다면 그 수념처를 통해서 거기서 법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대문자 D의 어떤 단말을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하나의 느낌은 이게 그냥 소문자 단마지만 거기서 이제 통찰지가 생겨서 아 이게 무상 무하고 아 이게 무상한 것이구나 실제가 느낌이라는 거 실제가 없는 것이구나 실체적인 어떤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통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통찰하게 되는 것을 법념처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수 심념처가 오온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일체 모든 것을 관하는 것 일체 모든 것을 이렇게 관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관하는 데서 결국 통찰되어지는 깨달음 그것을 이제 법념처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과 같이 그냥 있어줘 보면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있어주는 걸 한번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면 막 화가 나는 느낌이 일어날 때 막 분노하는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막 질투하는 느낌이 있거나 뭔가 싫은 느낌이 일어나거나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 그걸 없애려고 애쓰거나 그걸 싸우려고 애쓰거나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느낌이 자꾸 일어나서 날 힘들게 하는 거지? 라고 막 속삭이거나 그런 것 없이 틈 없이 그냥 그 느낌을 그냥 그것과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애쓰는 유의 조작이 아닙니다. 그 느낌을 상대로 싸우려고 이걸 느낌을 없애려고 하거나 좋은 거는 더 취하려고 하거나 싫은 느낌은 더 없애려고 할 때는 유의 조작에 에너지를 쓰게 돼요. 어려워요. 근데 그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판단하지 않는 거 그건 전혀 힘든 일이 아닙니다. 되게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죠.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법이거든요. 내가 그걸 분별하니까 그 법이 분별된 대상으로 떨어지는 것일 뿐이지 모든 것들은 그대로 총목벌이라고 하잖아요. 제법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제법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실상으로 있어요. 그렇게 이게 그대로 법이고 이게 그대로 부처예요.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고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 그거 자체가 부처를 증명하고 있어요. 느끼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견문각지 할 때 견문각지를 떠나서 어떻게 부처를 찾을 수 있느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게 그대로 법을 드러내고 있다. 법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법인데 그걸 내가 해석할 때 분별이 되는 것일 뿐이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느껴준다면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맨 느낌으로 느낄 때 그것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법 속에 있는 게 된단 말이죠. 진실 속에 있다. 법과 함께 있게 된다.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그 뜨거운 불이 있는데 옆에서 뜨거워 죽겠어요. 막 불타 죽을 것 같아요.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이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그 스승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라. 불 속으로 피해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괴로움 속으로 가는 것만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막 서글픈 느낌이 일어날 때 그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 속으로 뛰어드는 것만이 왜 뛰어들면 그것과 하나가 되잖아요. 불이 뜨겁다고 불이 딴 건 다 뜨겁게 할 수 있어도 불이 자기를 뜨겁게 할 수 있어요? 불이 불을 보고 지가 뜨겁다 그럽니까? 내가 불이 됐을 때는 뜨겁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 더워서 짜증나 이러고 막 덥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저 옆집은 에어컨도 있고 옆방은 에어컨인데 왜 우리는 에어컨이 없는 거야? 에어컨도 못 트는 거야? 하고 막 짜증을 내면서 할 때는 그 더위가 덥다라는 게 막 짜증스러워서 그 느낌이 나를 되게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덥다라는 것을 그냥 완전히 훅 받아들이고서 야, 이 더울 때 땀 한번 쫙 빼고 나면 다이어트도 되고 살도 빠지고 운동도 되고 너무 좋다 하는 마음으로 막 축구를 했다. 필라테스를 했다. 필라테스나 축구하는 곳에 에어컨 틀어줘요. 땀 빼야 되는데. 땀 없이 엄청 뜨거운 곳에서 막 찜통 같은 데서 땀을 내면서 막 땀을 쭉 뺀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더운 게 싫어. 더운 걸 피해 도망쳐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1도 없죠. 그 더위 속에 완전 뛰어드는 거죠. 더위 속에서 땀 나는 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땀 나는 게 찝찝하지가 않아요. 너무 기쁘지. 더운 게 찝찝하지가 않아요. 너무 기쁘지. 그러면서도 막 더 땀나게 하려고 막 뛴단 말이에요. 이처럼 더위 속을 온전히 경험해 줄 때는 해석하고 분별하지 않고 도망치려 하지 않을 때 취사 간택하려 하지 않을 때 그 느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래 더위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취사 간택하는 마음을 일으키니까 이 더위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고 그 도망가려고 할 때만 더위가 문제가 되지 원래 우리에게 더위가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떨 때는 더위가 문제되지 않는데 어떨 때만 문제되잖아요. 그거는 그게 문제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문제되는 어떤 실체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되나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막 말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말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문제 삼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 말투가 아주 기분 나빠. 이러면서 그 사람을 취사 간택하면서 문제 삼으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막 기분 나빠져요. 남편과 아내가 제가 실제 남편과 아내와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남편과 사는 한 번도 거의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남편하고 안 살고 내 머릿속에 남편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미지를 남편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랑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미지, 자기가 만들어낸 표상, 명상, 명색, 자기가 만든 거짓된 그 이미지의 남편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확 바뀌어가지고 야, 내가 그동안 아내한테 못했구나, 내가 참 잘해야지 하고 이제 내가 하나하나 잘해줘야지 큰맘 먹고 집에 딱 왔는데 아내는 어제의 남편으로 똑같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해도 예를 들어 좀 불편했던 관계라면 계속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되게 순수하고 되게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또 그거 하려고 한다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전혀 다른 마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다. 왜? 자기 이미지를 데리고 사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자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게 누구겠어요? 자기가 창조했어요. 창조주, 조물주, 조물주를 딴 데 가서 찾아요. 어디 조물주가 누가 조물주일까?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조물주일까?
도대체 몇백 광년 전에 창조했을까? 지금 여기서 내가 자기 의식으로 여기서 계속 창조하고 있잖아요.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여기서 창조하고 있어요. 주문춘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그 허망한 그 의식으로 창조해 놓은 그 세상을 실제라고 여기니까 거기 내가 사로잡혀서 괴로웠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딱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분별로 봤는데 분별로 보지 않고 그냥 맨 느낌으로 해석하지 않은 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수념초고 심념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마음의 종류들. 막 들뜨는 마음, 축가라는 마음, 막 온갖 마음들이 막 뒤섞여서 일어나잖아요. 인연따라 일어나는 온갖 마음들. 그 마음들을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 마음의 내용물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마음, 욱하는 화나는 마음이 올라오든, 기분 좋은 기쁜 마음이 올라오든, 그 마음을, 올라오는 마음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우린 괴로운 마음이 올라오거나 막 미운 마음이 올라오거나 좀 나쁜 마음이 올라오면 자기를 단죄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하고 막 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이게 사실은요, 우리 마음이 올라오는 거는 우리 자신을 단죄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을 막 잘났다고 떠받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올라올 뿐이에요. 우리 마음은. 다만 우리가 네 마음 내 마음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볼 때 착한 마음이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나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업의 경향성일 뿐이에요. 그걸 이제 업습이라 그러죠. 업이 습관이 돼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착하게 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늘 좋게 보던 사람은 그 밑에서 좋게 보는 걸 배웠기 때문에 나는 경향성이, 좋게 보는 경향성이 내 업이 돼. 업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착한 성격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착하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 아닙니다. 착한 사람 없어요.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경향성일 뿐이에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착한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도 극한 상황으로 인연이 만들어지면 못됐어져요. 포악해져요. 전쟁 나면 어때요? 전쟁 나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시대가 아주 좀 흉흉한 시대가 되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현지인들을 막 그냥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겁탈을 하기도 하고 이런다잖아요. 그 상황에 가면 막 그냥 막 선악이라는 이게 막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막 혼돈스럽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만나면 아주 착하다고 느끼던 사람도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 막 죽일 수도 있고 뭐 인연 따라 뭔 짓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연 따라 올라오거든요. 우리 마음은. 나는 정직해하지만 내가 너무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자식들 내가 밥도 자식의 입에 밥이라도 먹여야 되는데 밥도 못 먹일 정도가 된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살았는데 당장 애가 굶고 있어서 집안이 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조금이라도 훔쳐가지고라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인연 따라. 그렇게 인연 따라 이게 나라는 게 없어요. 인연 따라 반응하는 존재가 있을 뿐이지. 근데 인연 따라 반응하는 경향성, 그 업의 습관을 보고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절대 나쁜 짓 안 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인연 따라 우리는 달라져요. 그런 사람으로 정해진 그런 경향성이 짙은 사람은 있겠죠. 착한 경향성이 짙은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재행무상에 다 변하는 거예요. 바뀌거든요. 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건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라는 실체성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실체, 나쁜 사람이라는 실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마음이 일어날 뿐.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올라오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하다 보면 아, 그냥 이 올라오는 마음이 그냥 인연 따라 올라오는 것이구나. 허망하게 인연 따라 올라오고 사라지는 거구나. 오고 가는 거구나. 이게 실제 내 마음이 아니구나. 내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단죄하지 않아요.
그냥 볼 뿐이지. 착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를 막 으쓱하면서 막 잘났다고 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볼 뿐이지.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보는 건 선한 사람이고요. 나쁘게 보는 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건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게 보는 게 불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좋게 보는 것도 허망하고 나쁘게 보는 것도 허망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죠. 본래 좋은 거 나쁜 게 따로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념처를 통해서 마음을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통해서 아 여기 나라는 게 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법념처는 모든 존재를 그대로 다 법이라 그래요. 보이는 모든 것들, 들리는 모든 것들, 만져지는 모든 것, 생각되어지는 모든 대상, 유형 무형의 일체 모든 것들, 그걸 다 법이라 그래요. 법, 존재. 근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면, 윗바사나에서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존재가 바로 대문자 뒤 담마가 된단 말이에요. 법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고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법 아닌 것이 없고 진리 아닌 것이 없고 진실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놓고 놓으면. 근데 자기 중생의 눈으로 보면 다 문제가 돼요. 태풍이 몰아쳐서 사람이 죽었다. 그 태풍이 죽일 놈입니까? 그냥 태풍은 몰아치는 거, 그게 그 태풍의 성품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는 그냥 그 자기가 죽을 때가 돼 죽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죽는 거예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었다고 해서 사자가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다. 태어나는 것도 있는 그대로고 죽는 것도 있는 그대로예요. 태어나는 건 좋은 거고 죽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두면 거기서 법이 드러나요. 그게 다 그대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총목보리 눈으로 보면 보는 것이 그대로 다 보리 깨달음이다. 제법 실상. 제법이 일체 모든 것이 그대로 실상이다. 제법 공상이라고도 하죠. 제법이 그대로 텅 비어서 공하다. 어느 것도 실제 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있다라고 내 의식에서 있음을 창조해내니까 거기서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지, 좋게 있고 나쁘게 있는 것처럼 창조될 뿐이지, 실제는 있는 그대로의 법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일체 모든 이 존재 속에서, 소문자 담마 속에서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걸 통해 대문자 담마를 체득하는 것, 이걸 이제 어찌 보면 법념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념처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오계와 칠각지를 관한다 이래요.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신수 십념처, 신념처와 수념처, 십념처라는 수행을 행할 때, 중도 수행을 행할 때, 즉 세상을, 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내 십념처, 내 마음을 보고 느낌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오계가 보이기도 하고 칠각지가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계는 여기서 일어나는 나를 뒤덮는 장애들, 장애, 안 좋은 것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계는 감각적 욕망, 욕망이 막 일어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십념처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감각적 욕망이 막 일어난다라는 게 보이고, 그 욕망을 막 따라가는 마음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 나를, 감각적 욕망이 지배해버려서 나를 뒤덮는다. 그래서 오계라 그래요. 다섯 가지 나를 뒤덮는 것들. 그러니까 욕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오직 세상에 그 사람만 보이듯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 사람을 살리고 싶듯이, 감각적 욕망에 확 빠져버리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돈에 빠져버리면, 로또 당첨되면, 돈에 빠져버리면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 로또를 했는데 수천억 수조원 벌면은 가족하고 그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감각적 욕망이 나를 뒤덮으니까 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적 욕망이 나를 뒤덮기도 하고, 또 수행 중에 악의라고 해가지고 나쁜 생각, 나쁜 생각인데 쉽게 말해 불선법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불선법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법, 좋은 법은 분별하지 않는 건 선법이고, 불선법은 분별하는 건 다 불선법이에요. 분별해서 차별하고 분별하고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라고 분별하는 건 다 불선법이다. 그래서 이 불선법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분별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분별하는 업식 업장이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악의라 그래요. 나쁜 의도들, 나쁜 생각들. 왜? 분별하는 게 나쁜 거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또 혼침이나 도거, 마음을 가만히 관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붕 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 업될 때가 있고, 업돼도 이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데 너무 막 업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도거라고 해가지고 혼침이 푹 다운되는 거고, 도거는 막 훅 떠 있는 거예요. 붕 떠 있는 마음이 양극단을 오락가락하는 거죠. 좋아 죽겠거나 막 싫어서 막 미치겠거나, 아니면 푹 가라앉아서 막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막 업돼가지고 막 그냥 날뛰거나, 이런 두 가지 극단의 마음, 혼침과 도거가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보인단 말이죠. 즉 이 마음들은 여여하지 않는 마음이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그냥 여여하게 평범한 평상심으로 볼 텐데, 그냥 떠 있거나 깔아앉아 있는 건 이거는 양극단에 치우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혼침과 도거가 일어나고, 또 회의적인 의심이라고 해서 이 공부를 하다가 신수 10념초 이 윗바사나를 수행하다가 중도를 수행하는데, 마음 공부하고 법문을 공부하는데, 야 이 부처님이 진짜 있는 사람일까? 부처님 말씀이 진짜일까? 이거 거짓말 아니야? 아니 나 오히려 그냥 교회 나갈 걸, 왜 불교 와가지고 부처님이 진짜가 맞아? 이 스님 저 스님 또 다른 얘기 하는데 그럼 누구 생각이 맞아? 뭐가 진짜야? 이거 진짜 없는 거 아니야? 뭐 온갖 법에 대한 회의 의심 뭐 이런 게 든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오계라고 해서 이 다섯 가지가 우리를 이제 집어삼키는 안 좋은 요소들이란 말이죠. 이 안 좋은 요소들이 일어날 때 보통 이제 불교에서 보통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아, 이 다섯 가지 오계가 일어나면 이걸 없애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윗바사나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법 염처의 대상이다. 이건 하나의 법이다. 법이 일어나는 것이다. 법은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염처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대상이란 말이에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내가 욕망이 많은 사람이구나, 못난 사람이구나 하고 나를 단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감각적 욕망에 끌려가거나 감각적 욕망을 일으켰다고 나는 수준 낮은 놈이야 이렇게 단죄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그냥 욕망이 일어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뿐이지, 그걸 그냥 볼 뿐이지, 그걸 그냥 그대로 허용할 뿐이지. 허용한다고 해서 감각적 욕망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용한다는 말은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봐주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불교에서는 감각적 욕망, 악의, 혼침, 도거, 의심 같은 이런 안 좋은 마음의 경향성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없애려고 애쓰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중도가 아니에요. 그걸 그냥 보는 거지. 그냥 보는 것이 그걸 진짜 사랑해 주는 거고, 그냥 보는 게 분별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바뀔까요? 욕망과 악의와 헌칭과 도구와 의심이 대문자 뒤 단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었다라는 사실이 자각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감각적 욕망이 욱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감각적 욕망이 사실은 바다 위에 피어나는 파도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파도가 바다가 되려고 길을 썼는데 바다가 되려고 길을 쓰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아 내가 본래 파도인 그대로 바다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올라오는 것도 이 파도도 뭐예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부처의 행이란 말이죠. 욕망도. 그러니까 욕망을 일으키는 나를 단죄하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통찰하는 걸 통해서 그거의 뿌리가 뭔지를 자각하는 것이지, 깨닫는 것이죠.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다고 나를 단죄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 욕망의 뿌리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걸 통해서 감각적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고 이걸로 나를 단죄하지도 않고 그냥 보게 되면 여기서 풀려나버립니다.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도적으로 관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거에서 해탈하는 길이란 말이죠. 이것과 반대로 이제 오계 말고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칠각지라는 좋은 깨달음의 조건들이 일어나요. 칠각지라고 해서 뭐 염각지, 있는 그대로 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면 택법각지라고 해서 법을 판단할 줄 아는, 법을 택할 줄 아는, 이게 법이고 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게 안목이 밝혀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줄 아는 안목, 아 이게 허망한 것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법이구나 법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볼 줄 아는 택법각지라는 어떤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정진각지라고 해서 내가 이 공부를 끝까지 내가 해나가야 되는 어떤 정진하는 힘이 생겨요. 노력, 끊임없는 노력. 내가 야, 이 법이 이거야말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마음이 생겨서 끊임없이 이 공부를 해나가는 정진의 힘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꾸준히 이 알아차림 삶을 그대로 통찰하는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단계랄까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다 보면 이제 이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게 돼, 알아가게 돼요. 이게 희각지라 그래요. 기쁠 희자. 공부의 기쁨, 공부의 즐거움. 이 공부라는 걸 통해 막 이게 아주 막 기쁜 마음이 일어나요. 막 야, 이 공부를 하면 내가 정말 더 이상 괴롭지 않겠구나 하는 막 기쁨들이 일어나는 희각지가 오고요. 또 희각지 이후에 또 어떤 건 경안각지라고 해서 경안, 마음이 막 가벼워지고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도가 깊은 안도감 같은 뭔가 막 가벼운, 야, 내 인생 더 이상 막 심각해질 필요가 없겠구나. 야, 이렇게 참 편안하게 평안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안도감, 안심. 그러니까 안심법문이라고도 하죠. 그 경안, 안심, 이 가벼움, 이런 게 이게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 희각지와 경안각지가 탁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경안과 희각지가 드러나다가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고요해지는 단계가 정각지라고 해서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정, 선정, 마음이 어디 가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고요함. 그런 고요한 어떤 삼매의 경지, 삶이 그대로 삼매가 된단 말이에요. 삶이 그대로 끌려다니면서도 끌려다님이 없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그런 고요함, 그게 드러난단 말이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사각지라고 해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완전 대평등성의 대평등한 마음, 어떤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싫어하지도 않는 마음, 무분별의 마음, 그 마음이 이제 딱 드러난단 말이죠. 이처럼 칠각지라고 해서 이 일곱 가지 이 수행의 공덕을 통해서 어떤 고요함, 정진, 기쁨, 경안, 평등,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누구나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상태를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쁜 상태가 왔을 때 이게 수행자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도가 뭐냐면 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서는 안 된다. 내 걸로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기쁨이 일어난다고 해서 막 그 기쁨을 내가 막 쥐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가져봐야지. 그때 그 체험이 올 때의 어떤 그 가벼움, 기쁨 막 이런 걸 다시 한번 체험해봐야지 하고, 깨달음의 체험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공성을 체험하는 그때의 놀라운 가벼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해서 그걸 더 체험해봐야지 하고 쥔다면 그게 마구니가 되고 마장이 돼요. 그거는 칠각지를 법념처의 대상이에요. 칠각지는 즉 칠각지도 하나의 법이라고, 하나의 존재로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관하듯이, 그럼 여기서 법이 드러나듯이 칠각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관할 뿐이에요.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그대로 그냥 관할 뿐이지 기쁨에 빠져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안을 그대로 그냥 관할 뿐이지 그냥 그대로 허용하고 그대로 놓고 볼 뿐이지 좋다고 더 취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각자고로, 칠각지라고 해서 취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계라고 해서 버리려고도 하지 않는 마음, 그게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보는 마음, 직면하는 마음, 그게 이제 법념처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던 신수심념처가 곧 오온을 관찰하는 거죠. 오온 관찰이죠. 그래서 이 법념처에는 오온을 관찰하는 것도 법념처에 속한다. 오온을 관찰한다는 건 나를, 나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거든요. 거기 나라는 생각, 주객이라는 개념을 빼고 그냥 관한다. 몸을 관하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관한다. 그게 이제 오온을 관하는 법념처고요. 또 십이처를 관한다. 눈, 귀, 코, 혀, 몸, 뜻과 색상의 미촉법을 그냥 보는 거지. 해석으로 이건 주관이고 저건 객관이야라는 이런 생각과 해석과 판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별 없이 그대로 이 십이처를 관한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성제를 관하게 된다. 즉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아, 이 괴로움이 그냥 그대로 괴로움을 보고 직면하게 돼요. 그럴 때 이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는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움 자체가 성스러운 진리가 돼요. 괴로움 자체가 법이 된단 말이에요. 대문자 D, 담마가 된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그게 고성제고요. 이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 원인이 원래 실상, 실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통찰하게 되죠.
그 집성제죠. 원인에 대한 진리.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멸성제고, 그걸로 가는 길이 도성제죠. 이 사성제를 깨닫게 되어서, 사성제를 깨닫게 된다는 건 최종적으로 이 법념체를 통해서 사성제를 깨닫게 된다는 소리예요. 신수신법 사념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성제를 깨닫는다는 말은 곧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살면서 더 이상 괴로움이 없어진다. 괴로움이 괴로움이 아니게 된다. 근데 여기 어디에 괴로움 없애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괴로움 없애라는 얘기가 없어요. 삶을 피해 도망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삶과 싸워 이기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불교는 그 어떤 좋은 것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나쁜 것도 버리는 것도 아니다. 중도적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알아차림이니 깨어있음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알아차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깨어있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깨어있잖아요. 저절로 깨어있잖아요. 이 저절로 깨어있는 이거예요. 이거 저절로 깨어있는 이것이 이제 깨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에서 이 사념처, 특히나 법념처, 이것을 곧바로 드러내는 방편이 선불교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불교 역사상 놀라운 순간이. 이 법념처를, 사념처를 그냥 단박에 깨닫게 할 수 있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이런 선의 방편이 출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부처님 당시 무수히 많은 사람이 깨달았는데 그 이후에 집단적으로 깨달아나는 시대가 없었단 바가 당송시대에 그 몇백 년 사이에 이 직진심 선법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출제가 할 것 없이.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에서 담마라는 모든 존재 속에서 대문자 담마라는 법을 보는 게 직진심이거든요. 뭐가 직진심이냐? 이게 바로 법이다. 마이크가 바로 법이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게 바로 법이다 하는 이게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는 이게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이 하는 이게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가 법이란 말이에요. 입 벌렸다 하면, 움직였다 하면, 작용이 일어났다 하면, 보고 듣고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모든 것 속에서 그걸 있는 그대로 본다면, 분별하지 않고 본다면 그게 무슨 작용이에요? 법의 작용이거든요. 이 법의 작용, 알아차림,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이 법의 작용, 그게 나라고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생각이 내가 아니고, 그게 나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다 있잖아요. 그 마음, 본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고, 그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쓰고 있고. 그 모양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 이 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몸이 내가 아니고 이 알아차리는 이게 나네? 그럼 내가 있는 건 분명하네,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 알아차림, 이 알아차리는 진정한 나, 진정한 참마음, 이거 어떻게 생긴 게 있어요? 생김새가 없죠. 크기가 있습니까? 크기가 없어요.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기존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만 있습니까? 제 주변에만 있습니까? 위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위치 없는 참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이다. 이 법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위치가 없는 참사람이에요. 어디 위치를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량광 무량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비존재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허공성이라고도 해요. 허공과도 같이 삼라만상 전체에 두루 편만에 있다. 법신 편만어법계. 법신이, 이 법신은 나라는 진정한 몸은, 법의 몸이 진짜 몸인데 이 법신, 담마의 몸은, 법신은 편만에 있다. 어법계, 법계의 전체에, 이 세상 전체에 두루두루 편만에 있다. 그게 나의 진정한 본래 모습이다. 본래 면목이다. 그러니까 이 법의 자리는 여러분께 따로, 제게 따릅니까? 하나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를. 우리 모두가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가 이 법 하나를 쉐어 하우스 하듯이 쉐어 단말을 다 같이 쓰고 있어요. 다 하나예요. 하나. 다 같이 쓰고 있단 말도 걸그적거린 말이고, 개, 돼지, 소, 말 전부 다 이 하나를 써서 이 소리를 듣고
살고 여물을 뜯어먹고 한단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것도 이 하나가 바람을 부는 불게 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도 이 하나가 하는 거고, 마치요. 여기 이제 전기 코드가 있으면 선풍기를 켜면 선풍기가 돌아가죠. 냉장고를 끼면 냉장고가 돌아가죠. 에어컨을 누르면 에어컨이 돌아가죠. 뭐 전기로 꼽는 장난감을 딱 꼽으면 그 장난감이 돌아가죠. 여기다 또 핸드폰 충전을 하면 핸드폰이 켜지죠. 전기는 하나인데 그 드러나는 모습은 어때요? 선풍기로도 드러나죠. 선풍기 이런 작용으로도 드러나죠. 에어컨의 작용으로도 드러나죠. 장난감의 작용으로도 드러나죠. 비행기처럼 이렇게 띄우는 작용도 드러날 수 있죠. 모든 작용을 다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기 그 하나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의 동력, 하나의 동력이 그 모든 것을 다 돌리듯이, 마치 비유하자면 이 하나의 법이, 이 법 하나가, 담마 하나가, 법념처럼 법이라고 하는 이 법 하나가 삼라만상을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이 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그것을 일체 유심조라고 했어요. 일체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나왔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능숙한 화가와도 같아서 마음낸 대로 현실이라는 도화지 위에 자신의 인생을 그려내고 있다. 근데 그 모든 그림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모든 그림이 전부 다 마음 하나가 그리는 거다. 그게 일치유심조거든요. 마음 하나가 다 그린다, 다 움직인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마음 하나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나라고 느끼는 난 이 성격이 난데, 이런 성격인 내가 있는데, 이 외모와 이 성격이 난데, 그거는 경향성이라니까요. 이쁜 외모가 나다라고 하지만 우리 사고 나가지고, 큰 사고 나서 여기 화상이라도 한번 입어보세요. 그럼 이 외모는 내가 없어요. 그럼 그 외모가 내가 맞습니까? 성격 더러운 사람이 난 성격 더러워 이랬는데 성격 좋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성격 나빴을 때가 납니까? 좋았을 때가 납니까? 성격도 내가 아니에요. 그냥 경향성이에요. 업의 경향성, 업의 습관. 업은 그냥 이렇게 업습이라 돼가지고, 한번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나쁜 짓을 하면 그 다음에 나쁜 짓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경향성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거예요. 나랄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못됐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나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단죄할 수 없어요. 죄는 단죄할지언정 그 사람을 단죄하면 안 돼요. 도둑질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불리는 거지, 어제 도둑질했는데 오늘 바뀌었어요, 그럼 그 사람 도둑놈 아니에요. 이게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업을 지으면 그 업에 따른 과보는 있다. 그 사람 어제 도둑질한 것 때문에 오늘 감옥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업을 지은 자도 없고 받은 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몰아붙여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도둑놈이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과의 벌은 받되. 그러니 야, 난 이게 난 줄 알았고, 절에 다니면서 마음 공부하고 지혜를 공부하면 내가 더 지혜로워져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절에 왔는데, 마음 공부 시작했는데 어이씨,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없다니까 허망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것처럼 자유로운 게 있습니까? 남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싸워 이길 필요가 없잖아요. 남들보다 더 잘날 필요가 없잖아요. 완벽하니까. 남들이 바로 나 자신이니까. 이게 진짜 자유예요. 남들보다 영원히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가질 것도 없이 지금 이대로 안전한데,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